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10월 30일 연중 제30주간 수요일입니다.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오늘은 연중 제30주간 수요일입니다. 이 미사 중에 우리가 하느님께 우리가 각자 지향하는 바를 또 봉헌하고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시고 이어가실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며 이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안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1 독서는 사도 바울의 에페소서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자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는 약속이 딸린 첫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종 여러분,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두려워하고 떨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현세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좋아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느님의 뜻을 진심으로 실행하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기쁘게 섬기십시오. 종이든 자유인이든 저마다 좋은 일을 하면 주님께 상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주인 여러분, 여러분도 종들을 이와 같이 대해 주십시오. 겁주는 일은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며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시고 또 그분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말씀마다 참되시네. 주님은 말씀마다 참되시네.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주님은 말씀마다 참되시네. 당신의 위엄과 그 나라의 존귀한 영광 사람들에게 알리나이다. 당신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 당신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미치나이다. 주님은 말씀마다 참되시네. 주님은 말씀마다 참되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넘어지는 누구라도 주님은 붙드시고 꺾인 이는 누구라도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말씀마다 참되시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 30주간 수요일입니다. 평화방송을 통해 이 미사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교우님들께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아시다시피 실제로 작은 문으로 다니라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을 지닌 우리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소중한 초대로 다가옵니다.
오늘의 독서 말씀인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6장의 말씀은 이 초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듯 합니다. 특별히 비위를 맞추기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느님의 뜻을 진심으로 실행하십시오 라는 6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명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저는 서울대교구 유아부 담당 신부로서 소임을 살아가며 서울 시내에 있는 가톨릭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을 돌보며 살아갑니다. 지난주에도 몇몇 유치원을 돌아다니며 아이들과 인사하고 또 함께 미사도 봉헌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늘 그렇듯 아이들은 매우 순수하고 꾸밈이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말들과 표정들은 매우 솔직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이렇게 순수한 모습은 늘 저를 무장해제시키고 하이파이브를 하자고 내미는 그 작디작은 손들은 인형과 같이 참 예쁘기만 합니다. 아, 물론 내 아이가 아니라 더 예쁜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스쳐 지나가긴 합니다. 어쨌든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꾸밈없는 진정성은 신앙인으로서 저의 태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점차 제 삶에 쌓여가는 여러 기준들, 크고 작은 경험들을 떠올리며 어떤 사람과 상황에 진심을 담기보다는 머리로 판단이 먼저 앞서곤 합니다. 더 나아가 계명들을 실천하는 데에도 이런저런 핑계들이 머리에 먼저 떠오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이들은 저의 선생님이고 저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진솔하고 꾸밈없는 그 반응들은 어린이와 같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어른의 눈이 아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계명과 뜻을 따르고자 새롭게 다짐을 줍니다. 여러분도 제가 느꼈던 이 마음을 여러분 각자의 신앙 여정에 접목하여 곰곰이 묵상해 보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곧 오늘 지금의 내가 믿음과 계명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주님보다 더 높은 어떤 가치, 세상살이에 대한 지나친 고민의 중심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여러 흔들림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묵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수 알려주신 실천을 눈 가림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행합시다. 순수하고 맑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실천은 그 사람의 순간순간을 밝게 하고 그 순간순간이 쌓여 한 사람이 삶이 하느님만으로 가득 차 반짝거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작지만 빛나는 별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을 청하며 이 미사를 정성스럽게 함께 봉헌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주 하느님 신심을 요치는 저희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께 올리는 이 예물을 굽어보시고 저희가 바치는 제사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활기찬 믿음으로 그 부활을 고백하며 한결같은 희망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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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당신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성체성사의 은혜를 풍부히 내려주시어 저희가 거행하는 이 신비를 그대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